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희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주는 힘 있는 윤리,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41번째 시간에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들의 그 사고의 폭을 넓혀주게 될까? 어떤 생각들, 어떤 사상가들, 어떤 사상일까? 궁금증을 갖고 들어오셨나요? 자, 오늘 이야기할 사상은 제목대로 덕윤리입니다. 자, 덕윤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철학자는요, 시대적으로 고대로 가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굵직한 학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뒤를 이어서 근대를 지나 현대 즈음까지 와서 이 고대에 얘기했었던 덕윤리가 다시 부활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현대시대에 덕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재조명받고 재평가되고 있는지 마무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상가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본에 두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될 텐데요. 먼저 이 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자, 덕이라고 하는 말을 개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서 한번 다가가 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덕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는요, 이게 발음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덕이라고 할 땐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라고 말하죠. 그 도리를 행하려고 하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 혹은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덕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덕을 갖췄다, 갖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의 기준. 저 사람이 유덕해, 부덕해. 유덕한 행위야, 부덕한 행위야 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도덕적인 선을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는 훈련된 행동 성향.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1번에 관련된 건 그야말로 사전적으로 찾아온 거고요. 2번에 관련된 것은 덕윤리에서 이야기하는 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2번에 붙여넣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별표를 친 부분이 습관이라는 것인데요. 이 덕을 습관화시켜서 훈련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공리주의 철학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법칙, 기준을 딱 두고 행위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칸트라는 사람은 그 자신이 세운 정원 명법이라는 규칙에 따른 그 도덕 법칙에 의거해서 선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 지식들을 우리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야, 당신이 한 행동은 덕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지. 라는 판단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나 자신이 막 모든 사람들에게 봤을 때 너 참 훌륭한 행동을 했어. 너 참 칭찬받을 일을 했구나.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걸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 덕목들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훌륭한 사람, 유덕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 라고 말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철학이나 사상들의 틀을 조금 깨고 다른 관점에서 그러한 유의 덕목들을 나 스스로 습관화시켜서 몸에 배게 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인격 혹은 그런 도리를 내가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덕윤리의 또 다른 의일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덕윤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덕을 강조하는 덕윤리는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 논제로 하며, 야,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요, 혹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요 등과 같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덕윤리에서는 도덕성, 이 도덕성을 훌륭한 사람의 중요한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선함에서 선하게 행위하고 타인에게 도덕적인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된다고 본다. 여기에도 하나 표시할게요. 자연스러운 선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출근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몸이 불편해 하시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저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같이 좀 길 좀 안내해드리고 하면 난 지각을 할 것 같은데, 지각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텐데 어떡하지? 막 갈등하다가, 아, 내가 지각을 해서 불이익이 따르는 건 내가 정말 싫지만, 그걸 그냥 꾹 참고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나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꾹 참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자연스럽게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마치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처럼 나오게끔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갖춘 도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갖추어야 될 어떤 법칙, 그런 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훌륭한 인품이나 인격이나 행동, 성향 등이 몸에 배게끔 습관화를 시켜서 그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인격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덕윤리의 방향입니다. 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얘기는 오늘 얘기의 전부예요.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풀이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중요한 철학자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볼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개념 완성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죠?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은요, 뭐 찾아보자면 이렇게 나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구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윤리 교과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뭘 강조했는지. 만약에 그걸 딱 갖고 여러분들이 내후년에 대학교에 가서 철학 강좌, 교양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아마 이야, 그 윤리 시간에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꼭 철학자라고만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스케일이 굉장히 큰 사람,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윤리와 사상 시간에는 일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교양 시간에 꼭 한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점들, 그 중에서도 어떤 점을 잡아서 이야기하느냐,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많이 봤었죠? 사실 이게 학력평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어서 쉽게 꼭 한번 언급 드릴 만한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보면요, 학당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려는데 왜 저 그림을 보여줄까 의아해 할 수도 있죠. 이 중에 대체 누구를 콕 집어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그 다음 그림이에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을 확대시켜 보면, 이 두 사람이 잡고 있는 포즈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손의 방향입니다. 잘 보면 한 사람은 손의 방향이, 손가락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뭐 땅 혹은 아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위, 이 위를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되는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자,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그 어딘가에, 그 이상적인 곳에 있을 거야 라는 이데아론을 얘기했었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메이아라는 학교에 17살에 들어가서 공부했었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플라톤의 철학을 굉장히 존중했지만, 플라톤이 갖고 있었던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계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세계를 보는 그 관점에 관해서, 진리를 보는 관점에 관한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안에 모든 존재들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 현실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그
왕의 의사, 쉽게 말하면 왕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적으로도 좀 유복하다고 할 수 있었고, 아까 얘기했었던 설명 중에 보면은 뭐 자연과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가정 환경에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철학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 다음,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화면 옆에다가 판서해 볼 테니까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 바로 이 땅, 저기가 아닌 바로 여기에서 무엇을 찾고자 했는지, 그가 바라보는 세계 혹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서하면서 세계관, 진리관, 뭐 하늘관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야말로 이건 이 사람이 나의 진리관은 이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요약해서 분류해서 말하기 위한 편의성을 갖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가 생각하는 진리, 그 진리는 어떤 세계에 있을까라는 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플라톤 그의 스승을 그래도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보면,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현상계와 진리가 있는 이데아계를 둘로 나눠요. 이 현상계는 우리의 현실인데 감각적으로 인지하고요. 이데아계는 이성으로 인지하는 세계라고 보고, 이게 진짜 세계. 그럼 현상계는 이 진짜 세계의 모방 그림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플라톤의 세계관 혹은 진리관을 이분법적인 세계관 혹은 이원론, 둘로 나눴다. 또 혹은, 야, 우리 현실의 엄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진리를 저 너머에 이상적인 곳에서 따로 찾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이상적인 진리관,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분법, 이원론, 이상적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위축되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 플라톤, 그러니까 자신으로 보자면 스승이죠. 플라톤의 세계관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데아계, 저 너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적인 세계관, 이 현실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와 현실 혹은 그 이상의 세계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원론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일원론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진리를 다른 곳에서 따로 분류해서 찾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는 관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현실주의와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점을 요렇게 대비시켜서 이해해보면 바로 정리가 될 텐데,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목적론적인, 요것처럼 이름을 붙이자면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남학생 있는 반에서, 너네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라고 하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라고 대답해요.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요.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돈을 많이 벌려고요. 자, 나름의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소급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 그럼 너는 왜 많은 돈을 벌어야 해? 라고 물어보면,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라는 궁극의 목적에 도달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그 친구는 그런 궁극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또 다른 궁극의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이 세상 안에, 이 현실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목적론적인 존재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국과 연결시켜서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가 별론데, 극단적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학생이 말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자신의 내면에는 아마 이걸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궁극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 그렇죠?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 행복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그 존재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런 의미였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결이 되고 있었지? 라는 거를 꼭 기억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행복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더 이어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대체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각기 사람들마다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조해요. 이 얘기가 생뚱맞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어져요? 소크라테스, 앞글자만 따서 쓸게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죠? 그에 대비됐었던 소피스트들에 비해서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절대주의적인 진리관, 즉 보편타당한 이성에 의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학자는 모두 다 절대주의라는 점, 그리고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말 써도 낯설지 않겠죠? 중요하게, 주인되게 생각하는 거 뭐냐? 지, 참대남, 이성, 주지, 주의. 라는 말 써도 틀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를 더 보태야 돼요. 하나를 더 보탤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서 적발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뭐 나름대로 학교에서 훈계를 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담배를 피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뭐 캠페인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담배를 폈을 때 입이 어떻게 될 수 있고, 뭐 혀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나의 폐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또 나의 기억력이 어떻게 될 수 있고, 기타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담배를 폈을 때 폐해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화면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학생들이 담배 피면 안 좋다는데 왜 저렇게 계속 담배를 피는 걸까? 그걸 못 고치는 걸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지주의잖아요. 담배 피면 안 좋다는 걸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면 걔네들은 그 아는 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자. 제대로 교육시키자. 이성의 능력을 키워주자.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알지만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담배 피면 저렇게까지 된다는 걸 눈으로 봐요. 머리로 알았어요. 하지만 또 담배를 피게 돼요. 그때는 아마 충동 때문에. 제가 어떤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히려 담배 피지 말라는 그 화면을 보면서 담배 피우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충동을 누를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의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마땅히 옳은 행위야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고 눈 감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현실에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의 나약한 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의 역할, 주의, 주의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주지주의 강조하지만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단 하루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반짝하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못해요. 그러한 날들이 계속 쌓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비 한 마리가 딱 날라온 걸 보고 와 봄이다, 봄을 딱 단정 지을 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한 행위, 이성적인 능력에 의한 한 행위, 그 하루에 따라서 탁 행복하다라고 말할 순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야 하는데, 다만 그것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 감정, 욕구, 충동 등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발휘되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관점이야. 행복하려면 이성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자, 정리됐죠? 그럼 여기에서 옆으로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덕,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가 생각하는 덕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두 가지 덕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덕은 지성적인 덕이에요. 두 번째 덕은 품성적인 덕입니다. 이걸요, 어떤 교과서나 뭐 교재에서는 지적인 덕, 도덕적인 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단어에 매이지 말고 맥락으로 이해해 주세요. 지성적인 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철학적인 지혜,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 중요하게 제시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이해하는 능력 등과 같은 것들을 지성적인 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성적인 덕을 갖추고 있나요? 갖추고도 있고 더 키우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처럼 이 지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교육에 의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자면. 반면에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키워질까? 도덕적인 덕은 어떻게 키워질까? 제가 처음 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습관이라는 말에 별표 쳤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도덕적인 덕, 품성적인 덕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의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의지, 내 충동, 욕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예요.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좋지 않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만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의지. 어떤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 저 사람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의지와 같은 그 의지가 필요한데요. 그 의지를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배게끔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한 마리가 왔을 때 봄이라고 단정짓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유독한 그런 유의 의지를 나 자신에게 몸에 쌓이게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화라는 말과 함께 훈련이라는 말도 맥락이 통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개념 정리할 때 훈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의지의 습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의지의 습관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잘 씁니다. 중용의 습관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네요. 대체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뭘까? 중용.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 가운데 중입니다. 가운데 중. 그럼 중은 뭘까? 1과 10 사이의 중은 5와 같은 산술적인 중이 아닙니다. 산술적인 중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함, 마땅함. 저는 길게 쓰고 싶지 않아서 그야말로 가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단어가 뭘까를 찾아왔어요. 적절하고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각각의 상황에 맞춘, 상황에 따른 적절함과 마땅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판단해요.
판단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의지가 약할 수 있죠. 그때 의지를 발휘해서 습관화시켜서 내가 유독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함과 마땅함을 발휘한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는 그 예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 10명의 그 힘이 굉장히 센 덩치가 큰 남학생들로부터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내가 가장 적절하고 마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중용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가장 옳은 걸까요? 자, 저 10명이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내가 저 10명을 한 명씩 가서 때려줄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그 10명을 때리지도 못하고 제가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적절하지도 마땅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적당한 방법, 마땅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명의 가해자 친구들에게 마땅한 방법으로 그 제가 제지를 하고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대상에게 가서 그 행위를 한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때에 도움을 줘야지 가장 적절하고 마땅하지. 시간이 훨씬 지나서 너가 몇 년 전에 그 친구 분명히 괴롭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거야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함과 마땅함이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에 맞게, 그 때에 맞게, 그 방법에 맞게끔 판단해 내는 겁니다. 우리 왜 도덕, 윤리라고 하면 학생들이 항상 다 옳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화를 내는 행위,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도덕적인 게 아니겠죠? 도덕 시간에 말하는 옳은 기준이 아닐 거예요 라고 덮어놓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의하자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그것과 같이 부당한 행위에 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런 행동을 내가 당하고 있다 라고 하면 나는 화를 내줘야 돼요. 어떻게? 적절하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야만 내가 중용의 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난 비겁한 사람이고요. 그때 화를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너무 과도한 방법으로 잘못된 때에 그 화를 낸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뚱맞은 이상한 방법으로 저 사람이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게, 적절하게 대상과 때와 방법 등에 가장 적절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중용의 덕과 습관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빨리 주위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지를 해야 되겠다, 혹은 빨리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와 같은 판단을 하고 그런 실천을 했습니다. 그건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부족,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부족해서 어떻게 난 저기서 도저히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건 비겁이에요. 비겁. 근데 만약 저 나쁜 녀석들 내가 응징하겠어 라고 내가 달려가서 그 10명과 싸운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건 만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땅하고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땅한 방법에 관한 부족함과 과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아요. 부모님에게서 용돈 받아 쓰고 있죠.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법으로 돈을 잘 쓰는 것, 그렇고 마땅하지 않은 때에는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약의 덕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마땅히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인색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마땅히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더치페이 각자 돈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과하게 돈을 항상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쟤 돈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중용에 관해서 부족함과 과함에 관해서 우리가 번역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른 말들, 이 단어 외에도 다른 것들이 표현될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의지, 중용의 습관화를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쭉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럼 이 개념을 정리해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면서 제가 준비한 제시문을 보면서요. 아, 이 개념을 이러한 제시문에서 찾아내는 거구나. 한번 훈련해 볼까요? 훈련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가벼운 복습용으로 봐도 좋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념, 즉 감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 많은 일들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정념을 잘 다스린다는 상태란 정념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 바로 중용이다. 화를 얘기했어요. 내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화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이 한 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과하면 그건 잘못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용은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동기로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덕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든 행동과 정념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는 강도에게 중용의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땅한 경우에 마땅한 때와 마땅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해야지 라는 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좋은 행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중용의 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점 정리했고요. 여기에다가 조금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면 중용 이야기할 때 습관화, 훈련이라는 말을 했죠. 습관화, 훈련이라는 말.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맥락은 뭘까요?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낸다? 강화시킬 수 있느냐, 잘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용은 선천적 요소에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훈련, 습관화, 형성의 문제 있다. 그러한 개념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 지문, 시험 문제에서 잘 보게 될 겁니다. 자, 정리 잘 해보시고요. 전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가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봤는데요. 이러한 덕윤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재조명받고 강조되게 되는데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우리 탐스러운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통해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탐스러운 교재 내용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근대 윤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근대 윤리, 대표적으로는 칸트의 윤리, 그 이전에 공리주의 배웠었죠?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근대 윤리들은요, 어떤 행위에 관해서 선과 악, 가치 판단에 관한 법칙, 기준들을 제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대 윤리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에 와서 덕윤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요걸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에 관련된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했을 때요. 인물들의 사진이 많이 제시되지 않아서 대표적인 저서 두 가지, 우리나라에 번역된 대표적인 저서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맥킨타이어의 저서이고요. 또 하나는 덕의 부활이라는 이렇게 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서의 덕윤리의 의의를 재조명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윤리 혹은 전통사회를 봅시다. 이 사회에서는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맞죠? 이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이 소속되고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내면화시키고 습관화시킵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함께 달성해가는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삶을 잘 영위하고 잘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덕목을 내면화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덕목 등을 내면화시키고 이 말을 습관화라는 말로도 바꿔보겠습니다. 습관화시킨 것이 바로 덕스러운 행위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그것을 체계화시키면 그 공동체 내에서 추구하는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덕스러운 기준, 윤리에 관해서 알 수 있고 몸에 뵐 수 있고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통사회에서의 덕윤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배어 있었는데 근대사회로 오게 되면은요, 사회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 속에 큰 규모, 큰 집단 속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사회에서 윤리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집단들, 서로 다른 목적들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까 지문 속에 얘기했던 보편 윤리라는 거예요. 이 보편 윤리라는 말이 어떤 특정 용어 학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잣대 기준이 되는 칸트와 같은 공리주의와 같은 서로 다른 사람과 집단에게 행위의 기준, 규범,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편 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 윤리가 근대 사회에 등장함으로써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 보편 윤리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왜? 그러한 법치 기준을 많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 들이댐으로써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행동,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는 내면적인 동기, 인간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인간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덕의, 그러니까 덕행을 오히려 막았다, 방해했다라는 비판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와서는요, 이 전통사회에서 얘기했었던 전통의 덕윤리, 고대의 덕윤리라고 하는 것이 재조명받으면서 부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평가를 받는지, 어떤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보면 이들은요, 유덕한 성품이나 덕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행위는 나빠, 하면 안 돼, 보다는 이런 것을 키워줌으로써 선행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선행을 권장한다. 자연스럽게. 자, 이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선행을 권장할 것인가?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뭐 과거 역사에 간디라는 인물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는 김구라는 인물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성을 갖춘 사람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은 어떠한 성품과 어떤 덕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성품들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런 영향을 끼쳤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격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그 유덕한 성품과 덕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실천 가능성을 높인다는 건데요. 보편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법칙을 들이대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동기, 내면적인 어떤 인성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살려줘서 그러한 것들이 도덕적인 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덕윤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동기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키워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지금 전통사회에서의 공동체 윤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덕윤리가요. 공동체적인 삶, 공동체적인 윤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한다. 도덕 공동체 지향. 왜 이 도덕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가치, 윤리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몸에 뵐 수 있고 때문에 억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면 각종 범행들이 일어나고 어린 학생들도 잘못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데 그건 바로 이 도덕 공동체 내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눈으로 항상 보면서 자라요. 그리고 그걸 항상 몸에 익혀서 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러면 안 돼 라고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만 이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대안을 이러한 논리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사회에서의 덕윤리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중요한 점들만 추려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렸고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틀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현대 윤리에 관한 지문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볼게요. 덕 교육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결합되어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선과 동일하다는 것.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추구하는 방식과 당신이 선을 추구하는 방식이 결코 대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한테만 속한 것도 당신에게만 속한 것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형식인 우애, 공유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공동체, 도덕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덕스러운 성품과 행동과 그런 인격 등을 갖추고 몸에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맥킨타이어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내용 얘기했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짚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할 때는요. 덕, 그가 얘기하는 덕은 지성적인 덕이 있고 품성적인 덕이 있었죠. 자,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쓸게요. 이 품성적인 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용 혹은 의지를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중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쭉 정리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원론적인 세계관이라던가 목적론적인 존재라던가 혹은 행복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단독 혹은 플라톤과 비교하면서 정리해 두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 갈게요. 다음 화면에서는 현대의 덕 윤리를 얘기할 때는 딱히 중요하게 어디에 체크를 해볼까 하다가 배경을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근대 윤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격 모델을 제시하고 자연적인 감정과 동기를 중시하고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강조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되면 키워드로, 단어로 핵심 내용 연상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글이다. 이 개념에 대한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질문 아주 좋아요. 연속적이고 분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양을 혹은 더 적은 양을 혹은 동등한 양을 취할 수도 있다. 이때 동등함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어떤 중간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여 중간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 중간이 뭘까요? 중용. 중용을 얘기한 서양 사상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보겠습니다. 1번. 타고난 도덕적인 덕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매력적이에요. 덕을 습관화해요. 그런데 타고난, 선천적인 게 아니라 습관화시키고 훈련한다는 건 형성한다는 건 후천적인 의미잖아요. 타고난, 틀렸어요. 두 번째, 영혼의 수련을 통하여 얻어진 깨달음. 거슬러 가보세요. 누가 얘기했었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도둑질과 같은 행위에 적용되어 마땅한 방법으로 마땅한 때에 도둑질을 해야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성에 의해서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이성에 의해서 제거해 볼까요? 자, 이거 굉장히 무리한, 너무 과감한 선택지예요. 5번,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행위를 마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수능 문제였는데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수능 문제는 이렇게 단독으로 중용에 관해서 굉장히 잘 출제를 해왔고요. 혹은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의 문제들을 잘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는데 더귤리에 관해서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아직. 왜? 처음, 현대 더귤리에 관해서 이번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탐스러운 교재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볼 텐데 그 추이를 보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깡하게 콕 강조점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 더귤리 두 가지를 공부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윤리 측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공통점을 가진다면 뭘까요? 주지주의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를 강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러스 주지주의뿐만이 아니라 주의주의,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기. 그리고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플라톤은 이원론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세계관과 진리관을 가졌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진리관과 세계관을 가졌어요 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굉장히 강조한 맥락을 하나 알아두고 두 번째는 덕윤리에 관해서 중용이라는 걸 끊임없이 정말 습관화시키듯이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중용에 관한 거 오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덕 윤리를 정리하다고 하자면 제 생각에는 윤리 문제는 어떤 학파, 어떤 사상가를 단독적으로 딱 잘라서 물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어떠한 학파들에 대해서 비판점을 갖고 이들이 등장했느냐라는 구도를 만드는 순간 문제의 스케일이 넓어지고 격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배경을 알면서 그 속에서 이들의 특징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었죠. 대표적인 특징 네 가지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드바이스가 잘 됐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그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년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알렉산드로스가 기억하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항상 감정을 통제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행동이 미칠 결과들을 미리 예측하는 힘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여러분들 학교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고민들 잘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 빠져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요거 조금만 바꿔도 좋은 결과가 오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절제해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예측해보세요. 그야말로 힘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더 멋진 어른으로 커갈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4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